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 씨가 네티즌 20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악성 댓글의 수위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강용석 씨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들이 악성 댓글에 고소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불륜 루머에 휩싸인 강용석이 악플러 200명을 고소했습니다. 강용석 측은 8월 한 달간 약 3만 건의 악성 댓글을 확인했으며 가족과 관련한 악성 댓글, 수위가 높은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악플 등을 올린 악플러 200명을 고소한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대개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때 자신보다는 자신들의 가족에 관해서 안 좋은 글들을 올렸을 때 고소를 많이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도 자기 가족들에게 악성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충성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강용석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법정에서 의혹을 없애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최민수 폭행 사건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나를 돌아봐에서도 악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동민 하차 후 박명수가 합류하면서 김수미에게 같은 고향이라 프로그램에 꽂아줬느냐며 악성 댓글이 쏟아진 것인데요. 당시 김수미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아 혼자 집에서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내며 울었다고 털어놨죠. 저는 그냥 매 순간이 욕하고 싶은 순간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참습니다. 참고 이제 그 일기장에 쓰죠. 이렇듯 스타에게 악플은 감수해야 할 유명세라고 하기엔 그 상처가 너무 큰데요. 약간 부정적인 시선에 리플이 껴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데뷔 초에는 조금 막 가슴도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이에 많은 스타들이 고소라는 강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요. 특히 꾸미는 얘기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범해 주실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7월 박수진과 백년가약을 맺은 배용준은 결혼과 관련 악성 댓글이 극에 달하자 네티즌 30여 명을 고소했는데요. 특히 결혼식 피로연 영상이 공개되면서 악성 댓글의 수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용준 측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해 고소 취하 및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김현중과 감격시대에 함께 출연한 진세현은 이른바 김현중 루머에 얽혀 악플에 시달렸고 결국 없는 말까지 지연해서 달리는 악성 댓글을 참을 수 없다며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수 김태우 또한 길건, 맥언니 등의 전속 계약 문제로 가족과 관련한 악성 루머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김태우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눈물로 루머 확산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만 질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저를 비난하시고 저를 질타하시고 네. 그리고 그룹 2PM의 멤버 준케이는 부친을 모독하는 글을 올린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고요. 지난해 엑소의 멤버 수호 역시 아버지 김용화 교수를 둘러싼 친일파 루머에 시달렸는데요. 이에 김용화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일부 네티즌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8월 31일 관련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설리와 관련 악성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 역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이렇듯 반성과 사과의 제스처를 통해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영애 부부는 2013년 9월 남편과 이영애가 스타와 스폰서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 및 블로거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고 올해 초 허위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박혜진은 색다른 방법으로 악플러와의 전쟁을 치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뭐 감히 선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똑같은 이렇게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분들께 겪게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좋은 일을 함께하면 또 그분들도 마음의 짐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악플러와의 봉사활동. 이후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박혜진의 모습이 공개됐고 박혜진을 보기 위해 악플을 달아야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박혜진의 악플러 봉사활동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8월 예쁜 딸을 얻은 김가연은 임신 중에도 악플러를 언급했을 정도로 수년간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처벌했는데요. 계속되어 온 악플과의 전쟁 효과였는지 등려 후 처음으로 K스타를 통해 아이를 공개한 기사에는 악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플 청정지역이라는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저희 출산한 기사에 이렇게 좀 가장 큰 악플이라 할 수 있는 게 머리 크기 아빠 닮아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우,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머리 크기는 저 닮았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악플을 좀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악플은 분명히 범죄고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거에 대해서 대중이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입장에서도 고소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됐고요. 이렇듯 악플에 대한 스타들의 적극 대응은 네티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단지 연예인이기 때문에,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악플에 시달려야 하는 스타들의 고충을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